네. 제가 이 강아지 옷 만드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동영상이 조금 깨진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 파일을 뽑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동영상으로 남길 게다 망쳤다니. 제가 이거는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원하신다면 제가 강아지 옷 뜨는 거를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동영상 찍을 때. 네. 네. 지금 강아지 목도리를 뜬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뜬 건데, 이렇게 모서리가 좀 뾰족하게 떠준 거예요. 이거는 한 코씩 더 늘리는 방법으로 뜬 건데, 이건 제가 다음에 동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런 개발바닥 모양을 떠서, 이렇게 뭐 브로치 같은 걸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편물에 꿰매서 개발바닥 모양을 표현해주는 건데요. 이거 정말 생각보다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방법을 총두 가지를 뜨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세 개를 떠서 꿰맨 거니까 이게 발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가락 부분이. 그래서 총두 가지 방법 뜨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는 데이트라는 실을 이용해서 이 발바닥 무늬로 떠줬는데, 뭐 어떤 실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좀 두꺼운 실보다는 얇은 실이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 실로 한번 떠줄게요. 데이트 실이 얇기 때문에 저는 3호 바늘을 사용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워줄게요. 네. 실을 준비해 주시고, 원을 말아서 시작을 할게요. 이 방법은 컵받침을 만드셨을 때 한번 배우셨죠? 원을 이렇게 말아주시고, 손으로 엄지랑, 이 검지인가요?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잘 잡아주시고, 바늘을 집어넣어서 빼주세요. 근데 보통 여기서부터 사슬을 하나로 치는데, 저는 이게 고정이 안돼 있어서 조금 불안해서,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여기서 사슬 하나를 해서 꽉 잡아주세요. 고리를.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를 첫 사슬코로 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으로. 사슬 하나를 시작으로 첫 코가 시작된 거예요. 사슬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코에 표식핀으로 꽂아주세요. 첫 코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사슬한 거가 첫 코.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두 개. 그리고 짧은뜨기 두 개. 사슬 또두 개.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두 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까지 하신 상태에서 이제 첫코 표식핀을 빼주시고, 첫 코에, 첫 코에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해주신 상태에서 이 원을 만들어준 꼬랑지 실을 잡아당겨서 모양을 만들게요. 그럼 거의 삼각형식의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서 또 사슬 하나 해주세요. 사슬 하나를 지금 해주는 거는 이걸 기둥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짧은뜨기를 들어가도 되지만, 짧은뜨기가 들어가면 이 높이가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뭐 높이도 맞춰주는 용도도 있고, 기둥을 하나를 세워주고 이렇게 뜨개를 시작하는 방법이거든요. 코바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첫코 사슬 하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기둥이기 때문에 첫 코라고 안 쳐요.
그 상태에서 짧은뜨기 하나 한 군, 하나를 한곳 있죠. 짧은뜨기 하나 한 곳에 짧은뜨기 그대로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 두개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원을 좀 벌려볼게요. 사슬뜨기 두개 들어갔던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사슬이 되면서 구멍처럼 좀 보이거든요.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짧은 사슬 두개 해주시고, 방금 집어넣었던 곳에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전단에서 짧은뜨기 두개돼 있던 이 부분에 짧은뜨기 두개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사슬이 두개 들어간 곳 여기에 똑같이 바늘을 집어넣어서 구멍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두 개, 그것도 똑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지금 되게 쉬워요. 짧은뜨기랑 사슬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짧은뜨기 돼 있던데 짧은뜨기 두개 해주시고, 또 사슬 두개돼 있던 곳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또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두개돼 있는 곳에 짧은뜨기가 하나 돼 있죠? 하나 돼 있는 곳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첫코 표시핀에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방금은 짧은뜨기 4개에 사슬 2개가 한 세트인 거죠. 고리는 또 이렇게 잡아 당겨두면 되고요. 그럼 한단더 올라갈게요. 그럼 사슬 하나 해주시고, 표식핀으로 꽂아주세요. 얘는 첫 코예요. 빼뜨기를 해주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짧은뜨기가 그럼 이쪽에 두 개가 돼 있죠? 아, 그 자리에 그대로 해주세요. 짧은뜨기 두 개에 그대로 해주시고, 사슬 두 개가 있는 곳에 또 바늘을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사슬 두 개를 해주시는데, 사슬이 짧은 사슬이면 안 돼요. 기본 사슬은 그냥 이 정도 사슬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사슬은 이게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커지고 있어서 사슬을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기존 것보다 1.5배 정도 크게 해주시고, 똑같이 방금 들어간 곳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기존 짧은뜨기가 4개가 돼 있잖아요. 그 전단에. 그럼 짧은뜨기 또 4개. 계속 짧은뜨기가 2개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짧은뜨기 4개 해주시고, 그럼 또 사슬 두개 있는 부분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을, 좀큰 사슬을 두개 해주시고, 바늘 넣어서 또 같은 곳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4개. 하나, 둘, 셋, 넷. 해주시고, 사슬 두개돼 있던 곳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을 좀 크게 두개 해주시고, 똑같은데 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전에 짧은뜨기가 두 개가 돼 있던 곳에 또 그대로 두 개. 해주시고, 이첫 코에 빼뜨기. 좀 쉽죠?
한 번 더 갈게요. 초 네 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슬 두 개, 짜분뜨기 여덟 개가 들어가는 게 또 한 세트겠죠? 그럼 사슬 하나 해주시고, 초코 표시. 그리고 짜분뜨기. 하나, 둘, 셋까지 해주시고, 사슬 두 개 들어간 구멍에 또 하나. 그리고 사슬 두 개가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커져야겠죠. 두 개 해주시고, 짜분뜨기 하나. 그리고 기존에 짜분뜨기 여섯 개 되어 있던 곳에 또 같이 해주세요. 다섯, 여섯 해주고, 사슬 두 개 있던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두 개를 좀 크게 요 그 방금 그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기존에 있던 짧은뜨기 그 윗부분에 여섯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사슬 두 개에 꼭지점에 있던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두 개를 좀 크게,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기존에 세 개 되어 있던 부분에 그대로 삼각형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해주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바늘이 잘 안 들어갔어요. 빼뜨기 해주셨으면 다시 사슬 하나로 초코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제 한 개 긴뜨기를 해줄 건데 어디다가 하냐면, 방금 들어간 짧은뜨기 그 다음 코를 건너뛰고, 한 코를 건너뛰고 두 번째 칸에 한 개 긴뜨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구멍 하나에 한 개 긴뜨기를 다섯 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같은 구멍에 지금 넣는 거예요. 셋, 넷, 다섯 개를 하셨으면, 여기 사슬 두 개 만들었던 꼭지 부분 있죠? 거기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그 짧은뜨기 그 공간에 다시 짧은뜨기 하나 더 해주세요. 총 사슬 두 개 있는 부분에 짧은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슬 두 개 있던 부분에. 그리고 나서 기존에 여기 지금 여덟 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여덟 개를 그냥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한 개 긴뜨기 다섯 개를 해주시고, 짧은뜨기가 열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두 개 해주셨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시고, 이 꼭지 부분에, 사슬 두 개 부분에 짧은뜨기 세 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해주셨어요? 그럼 이 반대편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8개의 짧은뜨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해주시고, 짧은뜨기 사슬 두 개 해주신 곳에 짧은뜨기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총 10개. 숫자 세면서 할게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대로 짧은뜨기 위에 주셨으면 사슬 두개 부분에 짧은뜨기 두 개. 아홉, 열 개를 해주셨으면 이제 또한 개의 긴뜨기를 하는데요. 여기 사슬 두개 해준 데를 한 넘어서 하나, 두 개. 건너뛰고,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구멍 하나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개를 해주셨으면 또한칸 건너뛰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첫코 부분에 표시핀으로 마무리. 표시핀으로 마무리가 아니라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이게 지금 발바닥 이렇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꼬랑지실을 잡아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을 잘라줄게요. 이 발바닥 부분 완성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발가락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줄 건데요. 이거는 지금 표시핀 따로 필요 없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 원을 만드는데, 제가 이거를 할 때는 원을 하나만 돌렸거든요. 원래 원을 두 개를 돌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 벌려가면서 보여드리려고 원을 하나만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원을 하나만 하면 조금 불안해요. 이런 모양을 집어넣을 때는. 그래서 저는 보통 두 바퀴를 돌려요, 원래. 근데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한 바퀴만 돌렸는데, 지금 제가 두 바퀴 돌리는 거 해드릴게요. 손가락에 걸어서 실을 두 바퀴 돌려주세요. 정말 별거 없어요. 근데 한 바퀴 더 돌려주는 거랑 안 돌려주는 거랑 실이 풀리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조금씩 풀어가면서 뜬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바퀴만 돌렸는데, 두 바퀴 돌린 상태에서 떠주세요. 실을 하나 빼서, 저는 한번 사슬을 해가지고 묶어준다고 했잖아요. 이 묶어주고, 사슬 두개 해주세요. 사슬 두개 올려주시고, 그냥 긴뜨기, 한길 긴뜨기 말고, 긴뜨기를 11개 해주세요. 총, 이거 방금, 이거 두개 올린 것도 하나라고 칠 거거든요, 지금? 그냥 단순히 기둥만, 아까는, 사슬 하나를 해서 기둥코라고 해가지고 잡아줬잖아요. 빼뜨기를 해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거 두 개는 하나로 칠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제가 긴뜨기를 원래 12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칠 거기 때문에 11개로 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이거는 뜨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개 긴뜨기를 총 11개 해주세요. 한개 긴뜨기는, 그냥 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아서 빼와서 한길 긴뜨기는 또 빼고 총 실을 세번 감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긴뜨기는 두 번만 감아요. 한번 감고 집어넣고 한 번에 쫙. 이게 긴뜨기예요. 이런 간단한 기초 기법은 좀 다른 유튜버들도 되게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럼 또 되게 지루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네개 떠주었어요. 일곱 개더 뜰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해주시고, 실을 잡아당겨 주는데요. 실을 잡아당길 때, 지금 이게 두 바퀴가 감아져 있는 게 한꺼번에 다 감기면, 다 이렇게 쫙 당기면 너무 좋은데, 잘안 당겨져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땡기려고 해도 이두 바퀴 감아진 게잘안 땡겨지더라고요. 저만의 방법. 실을 잠깐 벌릴게요. 이렇게 실을, 꼬랑지 실을 잡아당겼을 때잘 딸려 나오는 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 안쪽 실이에요. 근데 이 안쪽 실을 당겨주면 이그두 바퀴째 돌렸던 실이 다 당겨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잘 먼저 당겨서 이렇게 이두 바퀴 돌린 이 원의 실을 꼬랑지를 잘 마무리해 주세요. 확실히 두 번 돌린 거라 더좀 단단해요. 잘안 풀리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거할 때는 두 바퀴 돌려서, 실제로는 그렇게 떠요. 두 바퀴 돌렸으면, 처음에 사슬 만들어준 첫 번째 사슬에 집어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번더 빼뜨기를 해서 실 정리를 할게요. 꿰매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귀엽죠? 그래서 강아지들 소품에 목도리나 옷에 꿰매줘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일반 천에 이런 식으로 천을 오려가지고 꿰매서 왓펜이나 찍찍이 같은 거를 부착해서 액세서리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도리 이렇게 해주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강아지들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개들이 산책을 할때 주변 사람들은 정말 귀엽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